현재 다소 선을 넘는 국뽕 유튜버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7년 은퇴 후 간간이 일본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농사도 짓는 등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일본 전 여자 싱글 피겨스케이팅 스타 아사다 마오가 난데없는 사망설에 휩싸였는데요. 최근 느닷없이 일본의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아사다 마오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온라인상을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소문의 근원지는 바로 유튜브 채널인 K뉴스입니다. 해당 채널은 17일 속보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발견된 아사다 마오 눈물 터진 김연아 선수 결국 서울대병원 응급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아사다 마오가 서울 강남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으나 결국 사망했다는 내용이죠. 영상엔 유재석, 임영웅, 안도미키, 김연아 등이 빈소를 방문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시간 후에 해당 채널에 추가적으로 올라온 영상에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방문했다는 내용이 더해졌죠. 해당 유튜브 채널은 이러한 가짜뉴스로 17일 하루에만 총 5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실시간 검색어에는 아사다 마오가 상위권에 랭크되는 기현상이 발생했고 아사다 마오의 한국 귀화, 임신설 등 카더라식의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현재 아사다 마오는 일본에 있으며 9월에 열릴 아이스쇼 비욘드 준비에 한창입니다. 아사다 마오는 지난 5일 아이스쇼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고 전날인 17일 오후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이스쇼 예고 영상을 올리기도 했죠. 이렇듯 허위사실에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한 국내법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따로 처벌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유튜브는 현재 스팸 및 현혹행위, 민감한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콘텐츠, 규제 상품, 잘못된 정보 등의 커뮤니티 가이드에 따라 콘텐츠들을 관리하고 있죠. 그러나 영상이 먼저 올라간 뒤 검토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걸러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다만 이날 많은 네티즌들이 K뉴스의 수익 창출을 막기 위해 신고 버튼을 눌러서인지 아사다 마오 사망설 영상은 내려간 상태죠. 이에 네티즌들은 대놓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네, 이렇게 황당할 수가, 아무리 일본을 싫어해도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냐, 아사다 마오가 고소했으면 좋겠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